안녕하세요.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저 림빠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 림빠가 만들어 드립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내 능력 밖이다. 아니면은 이건 너무 예쁜데 패턴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옷을 올려주세요. 림빠 플러스 친구를 올려주신 분들에게 저 림빠가 만들어서 채택된 분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아무도 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아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뭘 만들었냐면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직선 6번으로 무스탕 베스트 만들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무스탕 양면 뒤쪽이건 앞쪽이건 한쪽은 털이고 한쪽은 세무 원단으로 돼 있는 무스탕 베스트를 직선 6번만 사용하면은 퍼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모든 옷이 똑같아요. 자, 첫 번째는 패턴 뜨기겠죠. 패턴을 뜨거나 구하거나 뭐 사거나 카피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패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자, 패턴이 준비됐다면 두 번째 원단이 준비돼야 되겠죠. 원단이 준비됐으면 재단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재단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재단된 상태에서 심지 붙이기, 다대 테이프 붙이기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디테일 만들기. 주머니가 있으면 주머니, 지퍼가 있으면 지퍼, 디테일을 만들기예요. 다섯 번째, 합봉하기. 앞판, 뒷판, 안감 합치기. 자, 다섯 번째가 합치는 합봉하기예요. 여섯 번째가 마무리. 다리고, 달고, 뜨고. 자, 이런 식의 여섯 가지의 방법으로만 옷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림빠가 첫 번째 시간 림빠가 만들어 드립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림빠가 직선 여섯 번으로 무스탕 베스트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패턴 뜨기죠. 됐던 두 번째 재단을 해볼게요. 재단할 때 무스탕, 지금 무스탕 재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과예요. 털에 한 세모논, 세모나, 벨벳, 비로도 이런 거는 털을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 털이 있으면 털을 한쪽 밑으로 내려가게끔 털을 써야 되는 재단 방법. 자, 한쪽 방향으로 꼭 털을 재단할 때 써야 되지. 앞판하고 앞판은 이쪽으로 쓰는데 여차하면 뒤로 돌리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떠드는 건 뭐냐면 털들이 자르고 나면은 굉장히 지금 날려요. 어떤 구독자분들도 털 안 나는 방법이 뭐 있냐는데 제일 좋은 거는 테이프를 붙이고 자르면 지금 자르면은 털이 안 날리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자른 걸 가지고 쓰레기통에 가지고 가셔서 자 봐봐요. 지금처럼 전혀 안 날려요. 털이 테이프가 안 들어갔던 데는 털이 굉장히 빠지는데 테이프가 있던 쪽들은 전혀 안 빠져 있던 테이프를 쓱 벗겨내면은 한쪽 부분에 털이 벗겨나지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저같이 부자들은 청소기를 쓰겠죠. 이렇게 청소기를 쓰면 굉장히 쉽고 재단하고 나서 한번 쓰고 재단하고 나서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편한 쪽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뭐냐면 시접을 앞판 어깨하고 앞판만 줘서 뒷부분에는 시접을 주지 말고 대끼라고 하는 그냥 라인 그 시접대로 그 패턴대로 잘라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싱을 박을 때는 앞판에 1cm 어깨 1cm로 위로 얹혀서 쭉 박아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부터 재단을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로 다른 데 다 똑같고 어깨와 옆에만 1cm만 주시면 되고 기장은 각자 알아서 좀 더 늘리고 제가 좀 늘렸어요. 그리고 주머니 위치 표시하고 앞판에는 그려서 뒷부분도
똑같이 핀이나 이런 걸 꽂고 그려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머니도 요술펜으로 잘 그리고 위에 부분에 접을 분량까지 다 생각하셔가지고 재단해 주시면 돼요. 자, 이쪽은 뒷부분은 여유분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접이 없으니까 똑같이 자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애기 거도 엄마가랑 똑같아요. 다른데 어깨하고 옆에만 1cm 주고 주머니 위치는 좁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표시까지 뒤까지 표시한 다음에 예쁘게 잘라주세요. 자, 주머니 위치 표시했고요. 앞판 뒷판 다 똑같이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조그만하니까 지금 주머니 애기 거 주머니 조그만하니까 자를 때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라운드 돌릴 때 잘 안 돌아가니까 조심히 잘라 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빠르죠? 이 정도 속도로 하면 하루에도 100개는 만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단이 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재단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애기 건 됐고요. 엄마 것도 잘 재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재단까지 잘 하셨어요. 잘 했으면 돼. 심지 붙이고 다리 테이프 붙이고 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무스탱에 밑작업이 없어요. 바로 디테일 만들기로 넘어갈게요. 디테일은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아웃포켓 주머니. 잠깐 볼까요? 자, 주머니 위에 부분 1인치 정도 꺾어서 털 정도 나오게 하고 이게 좀 밀려요. 그러니까 송곳을 꼭 가지고 꼭꼭 누르면서 살짝 밀어주면서 박아주셔야 돼요. 털이라서 이게 잘 밀리고 이게 안 맞으니까 송곳으로 엄마 것도 그렇고 잘 털이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시면 아는데 이게 막 밀리고 잘 안 맞으니까 송곳을 꼭 옆에다 놓고 꼭꼭 눌러가면서 안으로 밀려야 돼. 쭉 밀리면은 이게 주머니가 커져요. 커지면서 그 밑에 그려놓은 데랑 안 맞으니까 특히 라운드 돌아갈 때도 잘 안 맞으니까 송곳이나 이런 걸 꼭꼭 누르면서 자, 주머니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는 합봉하기. 합봉하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재단할 때 잘 보셨듯이 뒷판에는 시접을 안 주고 앞판 옆선하고 어깨 부분만 시접을 주고 앞판을 위에다 얹혀가지고 1cm를 뒷판에다 표시해서 얹혀서 박아주는 거 볼까요? 자, 어깨 1cm 앞판을 크게 했잖아요. 거기를 겹치면서 어깨를 0.5에서 0.7 정도 한 노루발로 박아주시면 돼요. 옆선도 먼저 1cm 정도 뒷판을 표시해놓고 위에다가 앞판을 올려놓고 0.3에서 0.7 뭐 이 정도 그냥 한 노루발 한 눈금 정도 박아주시면 돼요. 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엄마 것도 해볼게요. 뒷판에 1cm를 표시한 다음에 앞판을 1cm 맞춰서 위에서 0. 뭐 한 노루발 0.3에서 0.7 정도 위에서 하는데 엄마께 특히 잘 늘어나니까 중간중간 낯이 넣어서 딱딱 맞춰서 박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끝에 박다 보면은 위나 이렇게 쭉 늘어나 있을 거예요. 밀당을 잘해야 돼요. 미싱을 이 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밀고 당기는 거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어깨도 1cm 뒷판에다 그리고 앞판 위에서 0.3에서 0.7 노루발로. 자, 여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퍼펙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자, 몇 가지 처음이라서 가위질을 또 삐뚤삐뚤 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박을 때 약간 밀려가지고 삐뚤삐뚤 하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뭐가 그게 왜 중요해요? 완성한 게 중요하죠. 여자 옷인데 제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입어볼게요. 완전히 아줌마가 됐네. 근데 털 감촉은 너무 좋아요.
진짜 비싼 무스탕 저리가나로 직선 6번으로 털 감촉이 진짜 진짜 털같이 부드럽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 립밤 만들어드립니다. 보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데 힘든 거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립밤 그 중에서 괜찮은 걸로 뽑아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만든 것도 선물해 드릴게요. 립밤 다시 찾아올게요. 카피 카피!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